큰일 났어. 형 타기는 형 못 갈 것 같아.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. 그 앙헬라도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멋있냐 그랬더니 바로 형 타기 그냥 주저 없이 형 타기 고봤지. 고봤지. 그리고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도미 이게 뭐야? 선생님 제발 좀. 와 진짜 그걸 봤을 때 충격은. Usted es coming? 어째 표정들이 심상치 않네요. 아 이거 먹으라고 갖고 온 거구나. 네? 아 빼 민디. 네 민디. 이거 먹으라고? 도미 이거 먹으라고? 도미. 아 애벌레였구만. 여기서는 그저 간식이라니 걱정 말아요. 이거는 우리 형이 되게 좋아하거든. 도미 형 좋아하잖아요. 어? 나는 익혀서. 어떻게 먹어?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? 민디. 와, 난 진짜 이거 못 먹겠다. 너무 크다. 형 진짜 커요. 좋아. 야 이거 야 웨이브 봐 지금 웨이브 이거 어 얘 나는 이거 아 섹시하다. 형 얘? 좋아봐. 이게 그야말로 이거는 사실 고단백이야. 그렇지. 아, 진짜 고단백. 이게 그 잡았다. 얘 있잖아. 얘를 머리를.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니네. 역시 병만이는 병만이야. 우리 병만이의 애벌레 먹방 한번 지켜봅시다. 병만아, 아마존 애벌레 맛은 어떠냐? 고로쇠 있지, 고로쇠. 고로쇠 물 맛이 나. 먹어봐, 진짜. 혹시 여기 원주민이세요? 네. 고소한 그 향이 나. 그러니까 보기하고는 전혀 달라. 아 자연인 지나요. 아 난 먹을 수 있다니까. 네. 아이야 좀 줘봐. 아 난. 이승윤이 자연인 자존심 있다 이건가요? 자연인 9년차는 허수로 먹은 게 아니요. 처음 먹어본 악어 고기도 쉴 새 없이 먹어치우더니 이번엔 애벌레까지. 아니 질 수 없지. 난 내 자연인인데. 물 맛 나는 거.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. 어우 저도 후회했어. 어우 머리 떼서. 어 잔인한 사람. 그러니까 약간 고로쇠. 그 물 먹었을 때 그 맛 날 거야. 껍질은 질기고 껍질은 오래 씹어야 돼. 어때? 맛은 좀 있어? 아! 어!